지금 튀김 드시고 계시죠? 어떠세요? 남편이 생각할 때 하지 말고 확실한 거는 남캠이 해줬다는 건 맞아. 대한민국 1등 산적을 할 거면 100만 가지 합시다. 반갑습니다. 산에 사는 남자 산적 구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국주민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? 요즘에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너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파이팅! 자, 오늘은 요 킹타이거 새우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.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? 사실 요 새우는 뭘 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. 제가 지난번에 이 소뚜껑에다가 올리브유 꽉 넣었고 감바스, 알 아이오 다 괜찮았어요.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오늘 제가 의견을 수렴을 받겠습니다. 자, 이거 뭐라 써있어요? 아이 튀김! 아이고 내가 좀 튀김을 좀 해달라래. 아이,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튀김으로 딱 할라 그러면은 요 불을 조금 살려줘야 돼요. 놀라지 마세요. 피디님, 내 장갑해는 모습에 반했습니까? 네. 지금은 어떠세요?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죠? 아주 뚱뚱해졌어요. 뭐라고요? 뚱뚱해져서 별로예요? 자, 장갑한 거는 좀 퍼포먼스고 미리 쪼개놓은 게 있어요. 좀 올려주고. 일단은 새우는 똥을 좀 쉐리만 뜯어야 돼요. 제 생각대로 해볼게요. 일단은 제 생각대로 다 뜯어내고, 어쨌든 저 몸통 쪽에 껍데기를 벗겨주세요. 마지막 한마디만 빼놓고 다 벗겨주고. 이게 튀김이란 음식이 쉬운 것 같은데 귀찮아요. 자, 대가리 이렇게 살려갖고 한번 튀겨보겠습니다. 똥을 쉐리만 빼줄게요. 첫 번째, 두 번째 맛이 살짝 칼집 넣어주면은 쉐리 맛 똥 나온나 이 새끼야. 요거를 빼줘야 됩니다. 분명히 이게 튀기면 굽어질 거야. 굽어지니까 사선으로 칼집을 내줘갖고 그 다음 홀랑 다 벗겨줄게요. 아이고 아직 살짝 해동이 덜 됐네. 요거 똥을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. 요거를 모든 새우가 다 들어있어요. 요거에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속까지 잘 안 익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칼집을 넣어가지고 쉐리마 쉐리마 이렇게 하고 튀겨줄게요. 이렇게 이렇게. 자, 두 마리만 더 해주세요. 두 마리만 해주세요. 한 마리 이제 할게요. 자, 사 요거는 항상 빼줘야 돼. 이렇게 됐어. 기름 미리 슬슬 올려봅시다. 여기다가 자 기름을, 아이고 기름 왜 이렇게 무겁나. 어이구야, 아이고 이거 몇 리터길래 이렇게 모르니? 아, 18리터. 18. 요다가 기름을, 으아! 아, 18리터. 가자! 자, 기름을 좀 태워줄게요. 자, 도마 뒤집어주고. 자, 튀김가루. 이렇게 해놓고, 여기다가 묻혀줍니다. 자, 이렇게 묻혀주고. 제가 오늘 감히 눈꽃 새우튀김 한번 도전해봅니다. 아, 잘한다. 이 타고난 이 천재성 있는 이 얼굴 잘생긴 남캠에다가 쉐리 막. 자, 여기다 맥주. 맥주로 딱 도와줘. 잠비 떠고 들어와. 이거 불이 왜 다 죽었노? 자, 이제 됐을게요. 이제 됐을게요. 자, 요거를 차발차발 바로 차발차발 해갖고. 와우, 괜찮아요. 이제 느낌 좋아? 느낌 좋습니까? 마음에 듭니까? 이제 온도 와, 잘 되고 있다. 이 서로 엉겨붙었을 때 때리려고 하면 안 돼. 걔 냅둬요. 새우끼리 튀길 때 사랑할 때는 그대로 나와도 돼. 이거지. 예, 다마 쉐이머. 이야. 자, 한번 뒤집어주고. 아이고. 너는 너무 사랑하지 마라. 좀 떨어져라, 임마. 새끼들아. 뭐, 처 붙어라. 야, 이 새끼들. 눈꺼. 그러니까 와서 이거 한 번 더 튀겨야 되겠다, 이거.
뭔가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? 잘했지 않았어요? 좀 잘 안 익었을 것 같죠? 속에까지 이거 한 번만 더 튀기자.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. 그래 하고 눈꽃이여 가자. 눈꽃이여 가자. 아 이거 자 요거를 좀 깔고 바닥에 가만히 있어. 아이 아하이. 자 됐어요. 이만하면 돼. 대충 이 정도 그냥 완성했습니다. 이제 양파 깻잎 추가로 좀 은은한 요 기름 온도 안 떨어졌을 때 한번 튀기 갖고 이래 해가 먹어봅시다. 자 저는 저기 뭐 타르타르 이런 거 모르고 제가 제 스타일대로 마요네즈에다가 스리라차 아 새우튀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 죽이네 이거 진짜. 야, 이 정도면 됐지. 뭐 약간 빵 같은 느낌도 있긴 없잖아, 있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. 잘했다. 자, 먹어볼게요. 바삭바삭한 게 맛있어. 소스. 한입 합시다. 와, 맛있다. 두, 루, 와. 와, 맛있다. 형, 낮엔 술 안 먹는다며. 해줬잖아, 해줬다. 그 조명 켰잖아. 자 이제 또 대가탕 대국밥 까볼게요. 요렇게. 우와. 우. 대국밥 이거 말하나 말아 겁나 맛있어요 이거. 대국밥은 요 안에 노릇노릇한 것부터 시작해서 요 있죠. 요거 무조건 맛있어. 머리통이 자체가 바삭하네. 아~ 와 맛이 너무 진해요. 와 킹타이거 새우가 비싸서 그렇지. 와 먹을 게 많지는 않은데 야 역시 새우는 대가리네. 저는 랍스타보다 킹타이거 새우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. 아,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갖고. 그리고 부시래기. 부시래기 더 맛있노? 부시래기 왜 맛있어요? 부시래기가 1등이네 오늘. 깻잎튀김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. 양파도 이거 깻잎튀김이라고 누가 알겠노 이거. 빵! 깻잎빵! 됐어 이래 해. 대충 해 먹으면 돼. 아 우동! 아 우동 왔습니까? 아이고 우동에다 요 깻잎 하나, 깻잎튀김 하나 넣고 요 부모님 좀 드리고 요 깻잎튀김이 좀 너무 따로 노는데 깻잎튀김 하나 먹어. 일식집이라는 걸 잘 안, 거의 안 가봤는데 튀김 우동 같은 거 보면은 둥둥 이 띄워져 있잖아요. 이거 그 튀김 요거 이런 게 이게 퉁퉁 불어갖고 입에 들어오는데 부드럽게 들어오는데 맛있네요.
지금 튀김 드시고 계시죠? 어떠세요? 남편이 생각했다 하지 말고 확실한 거는 남캠이 해줬다는 건 맞아. 네, 겉은 뽀삭하고 속은 기름이 안에는 그렇게 막 느끼하거나 이런 맛이 없어요. 아, 느끼하지 않고 피디님 덕분에 오늘 원활한 방송 진행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게 답인가? 네. 자, 오늘 즐겁게 재밌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산적 군남이는 여기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두 루가이. 대구밥을 대구밥 꺼먹읍시다.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.